누나 그렇게 바르면은 마스카라 덩이 덜렁덜렁 매달려 있어가지고 그게 어떡해. 어떡해. 내가 어떡하니. 나는 세로로 하라면서요. 세로로 했는데 왜 맨날 던져요. 짜증나 죽겠어요. 네가 총을 제대로 안 빼서 그러는 거야. 아니요. 아니 그똥 말고 여기 아랫똥 말고 윗똥. 그러니까 마스카라 똥을 잘 안 빼서 그러는 거야. 그만 발라 그만 발라. 자 흥분 가라앉히고 오늘은 오빠가 치느님을 영접시켜줄게. 바닥. 응? 바닥. 아니 자 김기수의 예살기살에서 치느님은 바로 나의 파우치 속에 있는 치간칫솔.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요? 아,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? 흥분하니까 지금 사투리 나다. 이걸로 똥을 빼는 거예요. 아하. 와 이거 똥 이거 빼면요 똥이 쏙쏙 나와요. 쏙쏙 나와요. 자 마스카라 똥 빼는 방법 is 치근덕 꿈법 is 빠밤 빠밤. 그 레드카페 그 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딱 보면 당당하게 딸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. 동그랗게 뜨고 멋있게 딱 이렇게 해야 되잖아. 네. 근데 그분은 항상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. 자 눈을 개심질하게 뜨고 네. 치간칫솔로 네. 여기 있잖아요. 여기 눌러줘 보세요. 있지? 떨어져 나오네. 따로 떨어져 나오지. 그래도 나는 안 나온다. 그러면 한 번 더 모기 검퍼. 모기 목소리를 내면은 이 언더래쉬가 더 튀어나와요. 자 여기다가 마스카라를 칠해주세요. 자 한번 발라봅시다. 네. 자 치간칫솔에다가 마스카라를 바른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발라주세요. 네. 자, 대충 발라 됐어. 거기까지만 발라. 자 치간칫솔로 그 위에다 덮어주시고요 치간칫솔끼리 맞대어서 쭉 뽑아주세요. 우와 이거 보세요. 여러분들 이거 봐요. 똥이 빠졌어요. 그리고 지금 너의 언더래쉬는 너무 선명하게 한올한올 다 살아났어. 봐봐. 짤똥은 속눈썹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. 자 먹는 치느님도 좋지만 바르는 치느님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같이 치근덕거리고 싶은 친구들 이렇게 치근 싹 해주세요. 김기수 오빠랑 예쁘게 살래? 그냥 살래? 예쁘게 살래요?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주에 봐요.